자, 여러분들, 저희는 채집을 진짜 간편하게 너무 재밌게 끝내고 지금 성훈 씨 집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냥 지내는 숙소인데 거기도 생물이 생각보다 좀 이것저것 많대요. 그래서 가서 구경 한번 해봅시다. 도착을 했습니다. 이게 이럴 수가. 실제로 여기 길거리 이름이 게이스트리트입니다. 자, 도착을 했습니다. 우후, 오, 진짜 생물이 엄청 많네. 오, 아, 볼 게 너무 많다. 이거 큰일 났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자, 2편입니다. 지금 생물이 워낙 많아서 좀 하나씩 보여드릴 건데 성우 씨 한 번씩 소개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아, 역시 진짜 채집도 잘하고 생물도 진짜 다양하게 일하는데 제가 이거 촬영 전에 한번 여쭤봤거든요. 여기가 메인이 아니라면서요? 네, 여기는 그냥 맛보기 정도? 아, 진짜요? 맛보기로 한번 봅시다. 애완용 밭인데 얘는 좀 예뻐요. 오, 야, 특이하다. 여러분 지금 있는 그대로 딱 찍어서 보여드리면 야, 잠깐만 컨트롤 봐. 바퀴벌레 컨트롤. 이거랑은 사슴벌레인데요. 사슴벌레요? 미국 토종 사슴벌레예요. 이게 성충이거든요. 이게 대형 수컷이에요. 아, 진짜요? 네. 와, 이게 미국에 사는 사슴벌레예요. 우리나라에 약간 꼬반업적 사슴벌레 크기인데 아유, 작구나. 네. 아, 그리고 옆으로 넘어가면은 또 뭐가 있어요. 또 근데 또 저기 또 있어요. 이건 애완용 바퀴 중에 하나거든요. 바퀴벌레예요? 아, 바퀴벌레를 진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참고로 다음에 이제 내일 부모님 집에 가는데 거기에 이제 성훈 씨가 키우는 바퀴벌레 종류가 진짜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계속 뭔가 나오죠. 사실 진짜 너무 많아서 그냥 짤막짤막하게 우선은 좀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좀 뭐지? 테일레스입니다. 와, 한 2cm 정도 되는. 역시 여러분들 아시죠? 그 테일레스 힙스콜피니어라고 해서 채찍검이라고 또 하죠. 네? 여기가 이제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거 때려요. 이게 순하다는데. 자, 그리고 테일리스 힙스콜피온 피딩 하는 걸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어떻게 사냥하는지 좀 궁금하긴 했거든요. 우와, 바로 느끼네. 저거, 우와! 와, 아깝다. 우와, 보셨어요? 우와, 방금. 저 얇은 약간 더듬이 같은 걸로 파악을 한 후에 바로 달려들었는데 놓쳤다. 오! 와, 저거 있는 거 어떻게 알았지? 대박이다. 유명한 비네가루론입니다. 오! 이건 제가 애리조나 가서 직접 잡아왔습니다. 아, 진짜요? 오, 엄청 크다. 저 손에 올려봐도 될까요? 네. 이게 아성체 그 수컷이. 아성체예요, 이게? 와, 여러분들 식초 전갈인데 얘도 독은 없는데 몸에서 이제 식초 냄새를 강하게 내뿜고요. 오, 이게 아성체면은 진짜 커지는 건데, 오, 신기합니다. 여기 꼬리 보이시죠? 네. 이 꼬리로 그 식초를 뿌릴 수 있어요. 와. 와, 진짜 성훈 씨가 진짜 너무 많아서 조금씩은 꺼내서 보여주고 계신데, 오, 타란툴라네. 오, 아포노펠마. 와, 여러분들 아포노펠마라고 해서. 자, 한국에서는 현재 좀 고가 타란툴라입니다. 실제로 텍사스에 살죠? 예, 텍사스,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그러니까 미국 서부. 네. 사막 기후인 곳에서 서식해요. 아, 자, 와, 진짜 신기합니다.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게 아포노펠마 종류인데 다 짜리묵당하고 되게 귀엽거든요. 진짜 신기하죠,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면은 실제로 채집 잘 하시는 분들은 다 채집해서 기르시는데 있는 것 중에 한 반 정도? 네. 반 정도가 제가 애리조나 갔어요. 대박이죠. 이건 황제 전갈. 와, 진짜 크다. 네. 황제 전갈. 사이테스에 올라왔다지만 그래도 아직은 판매가 되고 있는 종. 실제로 얘는 독을 잘 안 쓰고 이 집게. 정면에서 보셨을 때 이 두터운 이 집게로 보통 사냥을 하는데 굉장히 매력적인 종이고 번식도 잘 돼서 많이 많이 키웁니다. 보이시죠? 이게 방어 자세예요. 이게 하트 모양. 와, 갑충류다. 와, 저 눈에 띄는데 저거 뭐죠? 이거는
세모던트 쉐보르라트라고 우와 하네스 종류거든요. 네. 한국에서 시키는 장수 하네스하고 같은 악화에 속해 있어요. 우와 이거 사실 저희 그 2K 잡으러 갔을 때 거기에 한 마리 있었는데 촬영은 못했죠. 저희 플로리다 갔을 때 네, 거기서 잡은 거. 이게 하늘수 가장 큰 거죠? 미국에서 요것보다 더 큰 종류도 있어요. 아 있어요? 이건 뭐죠? 아래에는? 아 이게 제가 산란 받아서 밑에 보면은 아 하늘수 애벌레예요? 네 애벌레 이렇게 갱도를 만들어 놨거든요. 아 이렇게 키우시는구나. 근데 애들이 동족 포식이 강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따로 분리를 해줘야 돼. 이게 천여 생식을 하는 종이에요. 바퀴벌레인데 천여 생식이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저기 죄송해요. 제가 리액션을 못해서 왜요? 귀엽잖아요. 귀엽다. 어쨌든 그 바퀴벌레하고 같은 속에 속해 있는 바퀴인데요. 우와. 얘는 무늬가 좀 있어요. 오 뭐야. 크기도 좀 더 작고. 이게 암컷이에요, 성치. 우와 얘 이쁘다. 여러분들 바퀴벌레 보고 이쁘다는 생각 처음 들어봤는데. 오야 무늬가 참 이쁘네. 귀여워. 가시가 많네. 이렇게 방어벌레를 번식을 했다고 합니다. 와 여러분들 이게 미국에서 서식하는 방어벌레 종류인데 오 진짜 이쁘다. 네 이거 이쁘고 구하기도 힘들어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제가 운이 좋아서 다 채집을 하신 거죠? 네 채집을 해가지고. 자 그리고 아 캘리포니아 가서 잡아온 블루데스페인입니다. 아 직접 또 잡아오신 거예요? 네. 여러분들 얘가 거저리 종류인데 이제 블루데스 페이닝 비들이라고 해서 죽은 척을 하는 곤충이에요. 되게 웃기죠. 실제로 이제 번식 난이도는 조금 있는 걸로 아는데 움직이던 애인데 바로 이게 누워버리고 자 바로 움직이던 애를 잡아가지고 이게 누워버리고 자 바로 해서 누워버리고 여기 두 종류가 있어요. 어 진짜요? 이거는 스무스 데스 페이닝 비들이라고 그러니까 미끈미끈한. 네 자세히 보면은 얘는 돌기가 없어요 등에 보면. 오 그러네요. 얘는 굉장히 매끈매끈하고 참 여러분 참 독특하죠 여러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눕혀놓고 자 한번 다 눕혀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누가 1등이냐 손 눈치 게임하고 있죠. 잠깐만요 여러분들 저 진짜 특이한 거 발견했거든요. 이거 뭐지? 잠깐만요. 에? 이거 뭐야? 잠깐만요. 이게 뭐지? 이제 스파이럴 비로라고 불리는 갑충인데요. 네. 생긴 게 좀 거미같이 생겼다고 스파이럴 비로이라고 부르거든요. 죽은 척을 잘해요. 오 진짜 거미 같다. 이게 갑충류라고요? 네. 와 되게 특이합니다. 실제로 엄청 작은데 얘가 막 나오나 봐요. 그리고 와 제가 좋아하는 갑충류네요. 와 진짜 멋있다. 미쳤어. 오 한 쌍이거든요 여러분. 얘 무슨 종이죠 이름이? 얘가 루켄스 엘라푸스예요. 엘라푸스. 네. 야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턱이 완전 대형급 턱입니다. 진짜 멋있죠. 미국에서 살아가는 친구 중에서 유일한 친구인가요 얘가? 아 루카누스 속이 그 미국 같은 경우엔 네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턱이 잘 발달되어 있는 종입니다. 와 너무 멋있습니다. 크기는 엄청 큰 편은 아닌데 미국 종 중에서는 이 정도면 큰 것 같습니다. 이야 정말 멋있죠. 직접 사육해서 우화시킨 친구입니다. 턱에 지금 허물까지 있습니다. 어우 똥밭이네. 오 아기자기한테 티우스가 나왔습니다. 자 바로 미국 토종 장수풍뎅이 다이네스티 속에 속하는 바로 티티우스입니다. 오 이 근처 소나무에서 애벌레일 때 잡은 개체예요. 아 이 근처 소나무에서 잡은 친구를 부화시킨 친구입니다. 뿌리 되게 안식맞죠? 야 여러분들 지금 방금 톱밥에서 꺼낼 때 굉장히 검했잖아요. 근데 지금 수분이 마르면서
노란 색깔로 본래 색깔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야, 진짜 미국에는 그란티라는 다이너스티 속에 친구도 사는데 그 친구는 애리조나 쪽에서 채집이 가능한데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한국에는 판매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한국 이름은 없는 것 같아요. 오, 이거 긴꼬리검이다. 자, 지금 먹이 먹이는 거랑 보여준다는데. 오, 오. 야, 지금 긴꼬리검이가 지금 사냥을 했어요. 사냥하자마자 내려가 버리네. 이런 피딩하는 재미. 바퀴벌레 키워서 바퀴벌레 먹이는. 와, 그리고 이거 뭐예요? 뭐야? 블랙 위도우하고 레드 위도우가 있거든요. 블랙 위도우요? 맹독성 1급이잖아요, 얘도. 네, 저는 취미로 기릅니다. 미국에서 처음 와서 물렸던 거미가 블랙 위도우라서 애착이 많이 갑니다. 블랙 위도우는 물리면 제가 알기로 괴사할 수도 있다고 막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괴사는 모르겠고요. 네. 그 신경계 독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물리면은 근육 통증이 오고 또 막 발작 같은 게 조금씩 올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괜찮으셨나요, 성훈 씨는? 저요? 저 한 일주일 동안 몸살 알았고 그 심장이 안 좋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네. 치사율이 올라갈 수 있다고 했어요. 와, 오, 이거 크다. 플로리다에서만 서식하는 그 과부금의 종류입니다. 얘도 색이 진짜 예뻐요. 얘도 1급인가요? 네, 물린 사람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아마 강하지 않을까요? 얘 그냥 딱 봐도 강해 보여요. 네. 또 나한테 보면 진짜 큰일 난다 약간 그런 느낌인데 지금 엉덩이 무늬 보시면 아시겠죠? 성체는 크면 이렇게 됩니다. 우와, 여기 썼네. 우와, 이거 찐이다, 찐. 우와, 이거 엄청 크다. 와, 실제로 여러분들 얘네 자기가 독 센 거 알아서 생각보다 엄청 막 도망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 손 대면은 물기도 하는데 정말 유념해야 됩니다. 좀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이니까 더 걱정되네. 물린지 모르고 방치하면 이제 막 쓰러지기도 하고 막 괴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번식해서 지금 알집도 있어요. 오, 그러네. 여기 알집이 있네. 네. 여기 지금 수컷이네. 아래 짝짓기하고 죽었나봐요. 네. 와, 신기합니다. 이럴 수가. 이거는 스페인에서 온. 네? 그 과부금이 접는 거. 스페인이요? 네. 오, 조심하세요. 어디 있을지 몰라요. 오, 야야야야. 무늬가 또 달라요. 오, 얘 진짜. 오, 얘, 오, 심지어 하트가 있네. 오, 스페인에서 온 과부검이라고 합니다. 얘도 1급이겠죠, 그러니? 네, 강해요. 자, 지금 붉은 과부검이에게 먹이를 넣었는데 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봅시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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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 방금 뿜었어요. 자,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실을 오, 이렇게 내뿜는 거 보이시죠? 자, 여기 보이시나요? 자, 저런 식으로 실을 해서 와, 바퀴벌레가 절대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거미줄을 엄청나게 내뿜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거미줄을 감싼 후에는 독액을 주입을 한 후에 기절을 시키고 이제 먹는 것 같습니다. 오, 오! 끈끈한 액으로. 예. 네. 지금 방금 보셨어요, 여러분? 블랙 위도우가 지금 사냥하기 위해서 어떤 액체가 묻은 거미줄을 내뿜고 독을 주입을 했어요. 야, 거미줄, 와, 내뿜는다. 여러분들 오자마자 이렇게 재미난 것들도 잡아보고 관찰하고 촬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1편 2편을 간단하게 진행을 했고 내일부터 또 열심히 자연에 들어가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에 뉴저지로 넘어가면 또 다른 것들 뭐 낚시도 해보고 참치도 잡아보고 상어도 잡아보고 남은 것도 많이 해볼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보겠습니다.